우리 기준님 참 2년 세월 동안 참 힘들게도 살아왔나 봐. 짧게는 2년. 좀, 예. 포구설도 많이 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딴 사람들이 욕도 해대고 참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참그 뭐라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일로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좀 머리 아픈 일도 참 많았나 봐. 어지러웠나 봐. 네, 맞아요. 우리 서식이 주님이 그러셨대. 근데 그게 지금은 내가 이제 좀 내려놓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중이야? 지금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 그런 상태예요. 그래놓고 나니까 좀 편해? 아유, 그 편하진 않아요. 화가, 가끔가다 화가 나가지고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지 마시오. 편안하게 생각하시오. 그쵸. 이제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막이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서식이 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운때가 그랬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점집을 가든 어딜 가든 갔으면 우리네처럼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 같으면 좀 액땜 좀 해서 좀 막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근데 서식이 주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가 살면 되지 뭘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나오셔서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살면 편하냐고 여쭤본 게좀 편하게 생각하고 사시라고. 예전 거 자꾸 떠올려갖고 머릿속에 들어있어봐야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 그러고 서시 기준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져. 그러고 밖으로 좀 많이 좀 돌아. 자꾸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전에는 내가 정말 막 사람들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배포 있게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너무 위축이 돼 있어 갖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회피를 하고 자꾸 숨게 된단 말이야. 무서워요. 그렇게 되면 서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내 마음을 갖다 어디다가 표출을 하고 내세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으로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셔. 나가갖고 사람들도 만나고 당당하게 만나셔. 기준님이 잘못해서 어떠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오면 나한테 들리는 거는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들어오니까 그걸 또 지금 많이 또 사람들이 또 시간이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다시 좀 만나셔. 만나고 좀 밖으로 이렇게 좀 도셔. 아셨지? 그리고 우리 기주님, 작년 세월에 뭘 새로 시작한 게 있으셔? 없어? 그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 마음은 항상, 학교 가는 거 얘기한 거. 작년에 대학교 다시, 그래, 작년에 들어가놓고 왜? 그거 있고, 근데 그게 참 기준님이 거기서 그 배움 속에서 참 잘했다 소리가 나와.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님 거기에라도 안 빠졌으면 우리 기준님 약 드셔야 돼. 진짜 우울증 약 먹고 조울증 약 드셔야 돼. 대답을 하셔. 네, 맞아요. 고개 떨어지겠어. 네, 맞아요. 그러셨어야 돼. 그리고 지금 그게 뭐 아기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야? 아기들은 아니고 건설 건설. 안전에 그런 그쪽으로? 근데 뭘 가르친다 소리가 나오지? 아무튼 사회복지는 재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사회복지 했어요. 잘하셨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내가 일을 하고 올해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신다 소리는 나와.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해. 그러니까 좀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지가 한 5년 되거든요. 그거 말고 새로운 일.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지쳐가는 중이고, 진짜 새로운 거를 계속 하고는 싶은데, 이게 발을, 이 하마 뭐, 머릿속에서는 성이 다 그려졌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근데 지금 올해, 네. 올해 이제 새로운 일을 접한다 소리가 나오니까, 올해 그거를 과감하게 해보셔, 과감하게. 아. 응? 아셨지? 화장품은 예전에 했던 일이고, 지금까지 그냥 이어져 오는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접하는 일이 있다 하니까, 아. 그 일을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 나이가 늦은 나이가 아닐까요? 이제 반 살았는데 뭘.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뒤로 자꾸 빠지는 괜찮아. 그런,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그렇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이 생각하지 마. 요즘에, 아. 요즘에, 그, 나이, 지금 기준님 나이면, 예전 같으면 시골 동네에서 뒷방에 앉아있어야 되는 나이지만, 요즘에는, 그쵸. 애들 취급해, 애들 취급.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으셔. 그리고 제가, 친정 식구들하고 조금,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막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 그런 게 너무 싫은데 괜찮으죠. 아 괜찮아요? 네. 우리 서식이주님 집안에 아프신 분 계셔? 지금요? 지금 아픈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주님 말고 어 뭐 큰 집이나 아니 큰 집까지는 안 가고 아니, 지금 현재로는 어디 아프신 분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 안 계셔? 깜빡깜빡이 그냥 말 그대로 깜빡깜빡이지, 네. 그냥 그, 치매 증상 있으신 분.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기는 치매 증상만 좀 조심하시라. 아, 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이제 오신 목 뭔 치매 증상을 얘기하고 아니, 있어. 작년에 제가 너무 많은 그 앞 병도 그렇고 아니, 괜찮아. 사람도 그렇고 시달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때가 그랬어. 때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올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일을 좀 해나가 보셔. 네. 아셨지? 근데 제가 아픈 사람을 찝은 거는 그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네. 나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아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 아셨지? 네. 하고 우리 아들내미 자손남비 좀 봅시다. 우리 최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뭐 지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배포만 커. 어? 이 아이는 배포가 너무 커. 응? 맞아요. 이 아이는 그 배포를 좀 줄여야 돼. 응? 줄여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그래.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자기가 느끼고 나이를 먹어서 일을 자기가 해봐야 아 내가 요만큼이구나라는 걸 알아.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귀 막아버리는 애야. 맞아요. 듣지도 않아. 맞아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가 얘는 서른 이 아이 30대 들어서서 이 아이 외국 나가서 살 일이 있을 거예요. 외국을 나간다 하더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냥 내비두셔. 아, 네. 아셨지? 네. 아이로 인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얘는 어디 가서 저기 사막에 가나도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니까 걱정하지 마셔. 맞아요. 네. 아셨지? 그러면 내년, 아니 올 한 해는 그냥 무탈하게 네. 작년보다는 건강 네네. 쪽도 네네.
그래도 다행이다. 작년에 진짜 너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진짜 믿었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돌아서는데 아우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랬어야 되는 분이셔. 아, 제가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도 않고 굳이나 뭐 얘기해서 변명 같은 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고.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 예.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뭘 어떻게 한다 한들 바뀌질 않아.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대립밖에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됐었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다 새로운 기운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롭게 해나갈 수 있다 하니까 기운 내서 잘 살아보셔. 아셨지? 제가 아, 또 말씀드려야 되나? 남자 친구가 있는데 한 개월 수는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아기도 어릴 때는 결혼하자 소리를 안 네. 하더니 이제 작은 애까지 20살이 네네네. 넘어가니까 갑자기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왜 아닌데? 제가 그냥 그쪽에는 부모님도 다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근데 인연이 되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인연줄은 있다 해요. 인연줄은 있다 아. 하니까 잘 만나보셔. 그러고 지금 그 친구로 인해서 많은 거를 우리 기준님도 좀 내가 혼자 겪어야 될걸 같이 겪고 오고 아,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 그러고 그분 또한 내 부모를 모셔자, 모셔달라 이런 거는 부탁은 못 해. 그 이제 제가 혼자 또 생각하는 건 소심해가지고 이게 한 가지 일이 터지면 열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을 좀 고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막 뭔가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아니, 아니. 아. 괜찮아. 괜찮으시니까, 이제는, 올해는 좀 새로운 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출발을 좀 한번 해보셔. 아, 아셨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거는 없어? 아, 이제, 아, 지금 19살짜리 있는데 말씀드려도 19살짜리? 되나? 예. 네. 원숭이띠. 최보성이거든요. 이름 나가도 돼? 네? 아, 나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그렇지. 야가 좀 많이 꼴통짓을 하거든요. 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 그래요? 얘는 재주는 참 많은 아이야. 근데 이 아이는 그내 친구들이 좋고 내 동생들이 좋고 내 형들이 좋아서 이 아이는 그 무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야. 그 무리에서도 자기는 어떻게든지 뛰어넘어서 내가 1등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 자체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뜯어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아이는 와, 이 아이 재물복은 참 좋다. 맞아요. 돈은 참잘 적어요. 이째 까는 게뭐 이렇게. 진짜. 이 아이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형이 이 아이를 잡을 수도 없고 이 아이가 지형을 잡을 수도 없어. 하지만 둘이 이야기를 해서 치고받고를 해서라도 둘이 관계는 또 괜찮아. 그러니까 둘이 지네끼리 이렇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 아이들이야. 여기는 이 아이들은 부모가 낄 수도 없어. 지네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맞아요. 제가 끼면 오히려 더 맞아요. 파탄 나요. 근데 이 동생이 지형 많이 도와주겠다. 그럴 것 같아. 지형 사고 느낌으로. 치면 동생이 처리해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동생이 갖다 이렇게 좀 해주고, 길 터주고, 동생이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자손나비들은 걱정하지 마. 본인 걱정하셔. 하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걱정도 많이 아, 그래요? 해. 겉으로는 그런 거 내색 전혀 안 해서. 모심애들이 지금 이제
19살, 스물 몇 살인데, 어? 얘네가 겉으로 엄마,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겠어? 어? 그걸 바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 그래요? 얘네가 나이 먹고, 40 넘고, 50다 돼갖고, 그때 가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뭐, 이런 좋은 얘기 한번 모를까?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근데 아이들 그때까지는 좀. 자체는 속마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셔. 그리고 아이가 좀그 어떠한 뭐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것도 많지만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잘 빠져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래도 다행이다.